AI가 가라사대 AI 가라. ChatGPT는 그림 인식을 하는 기능이 아직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오늘은 그 아쉬움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눈 달린 ChatGPT S컵을 소개해드립니다. S컵의 세 가지 사용법, 1번 영어 문제 사진 찍어 풀기, 2번 수학 문제 사진 찍어 풀기, 3번 사진의 텍스트 추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톡 친추를 사용이 가능해진 S컵은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통해 글꼴이나 배경 상관없이 문자를 인식하는 기능을 탑재한 ChatGPT 기반의 카톡 챗봇입니다. 1번 영어 문제 사진 찍어 풀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갖고 온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를 업로드를 하면 인식을 하면서 글자를 읽었다고 나오는데 이 글자 수가 꼭 정확하지는 않아도 인식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우기 문제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답은 responsibilities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풀어보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리고 설명까지 부탁할 수도 있어요. 설명도 이렇게 어떤 해석으로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 사진 찍어 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SAT 수학 문제인데 영어로 된 수학 문제예요. 그래서 공식을 세우라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읽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답이 출력이 되죠. 해석이 정확하면 280불의 급여를 받고 그 다음에 모든 판매에서 5%의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에 그리고 주수를 W라고 한다면 어떻게 공식을 세워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공식도 세워져서 나와서 정답까지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진의 텍스트 추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고 인식을 했다고 뜨면 여기에서 텍스트를 출력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읽으면서 텍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글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게 지금 이방원의 하여가인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써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에 나와있는 글 인식을 할 줄 아는 눈 달린 ChatGPT S컵 사용법을 간단히 소개해봤는데요. 카톡 친구 추가 후 사용해보시고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